근데 진짜 우유랑 다른 걸못 느끼겠다. 진짜 잘 고르신다. 저희가 우유 1리터를 먼저 만들어 봤어요. 이게 냉장 보관했다가 쓰면 좋다고 해서 미리 냉장 보관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, 지금은 한잔 용량 바로 만들어 볼게요. 파우더 12g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물 200ml.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저어주면 돼요. 근데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미리 1리터씩 만들어 놓고 쓰는 게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저어서 바로 스팀을 치면 됩니다. 이게 우유가 아닌데 아트가 잘 나올지 아트를 그리러 가볼까요? 준호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를 준비 중입니다. 이게 다 저었는데도 안 녹는 파우더들 때문에 한번 걸러주고 쓰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체에 한번 걸러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스팀 한번 쳐볼게요. 뭘 그려볼까요? 3단 하트요. 우유랑 다른 걸못 느끼겠다. 진짜 잘 고르신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, 그걸로 아트 한번 해볼게요. 이제 한잔 용량 담아서 스팀 칩니다.